혹시 멈추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네. 네, 1교시에는 시각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2교시를 지금 선생님들께 드린 강의 원고가 실은 제 교직 33년을 총 결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방대한 자료예요. 그래서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 링크가 걸려있잖아요. 링크 하나 누를 때마다 거기 보석들이 하나씩 박혀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쭉 이게 이런 자료다 하는 맥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타이포셔널이라는 말은 픽셔널이라는 말에서 재미를 받고 제가 픽처 딕셔널이라 이거지.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딕셔널이다. 그래서 타이포셔널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단어예요.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단어 만드는 걸 참 제가 좋아해서 여기 저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여기 여기 리모컨 되나? 오른쪽에 그게 이제 하바나의 작품이에요. 트라피커. 저거는 아까 어느 완도고등학교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업 평가를 받아보면 당신의 이 수업이 제일 재밌었다. 저는 황당했던 게 학년 말에 타이포그래피를 학년 말에 기말고사 끝나면 혼반 수업을 해버리잖아요. 수준별 안 하고. 그럴 때 다음 학년 교과서를 3학년 애들한테 다 그 아침 조회 때 한 바퀴 돌아. 얘들아, 시험도 끝났으니까 버릴 사람 놔줘. 그래서 책을 다 걷어다가, 그 다음에 애들, 잃어버린 아이들 그냥 주기도 하고, 그 책을 나눠주고, 야, 맥과, 니네 모든 맥과 그려, 맥과. 니네 모든 맥과. 그래, 그려라.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리면 저작권료로 하리보. 또는 M&M 그걸 한 개씩 줍니다. 그러면 그거 먹는 맛에. 근데 학년 말에 수업 평가를 하는데 당신 만나서 이 수업이 제일 좋았다는 거야. 아니 이거 뭐 수업 한 것도 아니고 학년 말에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건데 그게 제일 좋았다네. 선생님들도 저 뒤에 보면 다섯 장 한 시간에 다섯 장을 그리도록 했어요. 분양을 해서 일단 애들은 자기들이 작품을 해야 재미를 느껴요. 그냥 방학을 보는 것보다. 그래서 그 양식 저기 있는 뭐 양식을 다섯 장 그리게 되면 양식을 보고 보시고 애들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? 이렇게 슥 한번 시비를 툭 건드려 보세요. 네. 난 싱킹 맨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실 모든 본문은 어떤 형식이든 본문이라는 건 논리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 thinking map을 개발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규칙성이 없어. 그래서 그런데 이 작가들이 집필하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쓰고 있다 해서 그걸 씽킹맵으로 8가지로 구체화한 겁니다. 뭐 버블맵, 무슨맵 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중학교 본문 가지고는 좀 별로 안 되는데 돌리성이 좀 시작하잖아. 고등학교 본문들은 거의 다 여기 8개 중에 하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마무리, 서머리, 그러니까 애프터 리딩 활동으로 그 thinking map을 주시키는 거야. 그래서 애들아 본문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라.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애들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thinking map이 좋다.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뮤지피케이션. 패러디송. 노래가사 바꿔보기. 이런 거 이제
중2 애들에게 적두사송 제가 작년에 미친듯이 만든 게 이 패러디송 다른 과에서는 오래전부터 노가바라고 노가바라고 해서 막 만들었었는데 저는 요거를 아 지금 유튜브에서 안 열리네요.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한번 요거 루트, 닥트, DUCT 제가 창작한 거예요. 이 노래는 누구 노래예요? 누구 목소리일까요? 이게 제 목소리예요. 이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 앱을 이렇게 저도 노래 불러서 인터넷에 그냥 올리기 좀 뭐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쑥스럽고.